안녕하세요. 아, 같이 하자고? 아, sorry. 나 한 명 하라고 했어. 안녕하세요. 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시고. 안녕하세요. 코피스 구독자 여러분. 팬네트에서 정세훈 역할을 맡은 문성일. 히카루 역할의 소정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, 뭐야? 오.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. 너무 좋아해요 라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.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. 말을 잘 못 걸고 뒤에서 약간 늘 좀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거의 공연 올라갈 때쯤이나 아니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진짜 팬이었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. 하나 둘 셋. 어, 다르네. 하루도 안 돼서 눈치챌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아예 포기할 것 같아요. 저예요. 저는 잠수를 탈 것 같습니다. 사람은 그냥 사라지겠다. 그쵸. 그 사람은 그냥 그 존재를 믿게 하고. 어, 너무 희생적이다. 누나야. 전 못해요. 전 히카루예요. 전 정세훈이에요. 지옥 끝까지 쫓아갈 거야. 찾아야지. 찾아야지. 찾아내야지. 무조건 잡아냅니다. 그럼 알아내야지.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? 그래놓고 방금은 잠수 탄다 그러고. 무조건 찾아냅니다. 무조건. 로맨틱이에요? 아니, 둘 다 로맨틱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니야? 아니 좀 둘의 로맨틱이 좀 다를 것 같아. 너도 너야? 어, 나 나도 나야. 내가 더 로맨틱이야. 아, 나지? 근데 로맨틱이라는 게 왜냐면 누나는 약간 히카루가 쓰는 거는 나는 당신만의 것이었는데 당신은 나만의 것 아니었습니까? 약간 이런 거였다면 나는 그치. 그러니까 세윤이는 약간 우회적으로 비유나 은유를 많이 쓴다면 훨씬 더 직관적인 것 같아. 그래서 난 내가 더 로맨틱해. 그래? 얼마나 당돌하니? 난 이게 좋아. 어... 아오. 시즌마다 사실 좋아하는 곡이 바뀌기는 해요. 맞아. 눈물이나 라는 노래가 온전한 속마음이었을 때여서 그때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 보면 되게 짠하고 애틋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요. 생애 반려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게 넘버 하나로 그게 펼쳐지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윤 선생님이 멋있기 때문에 그 노래도 멋있어 보이게 들리잖아. 아. 어마어마하구만. 너 그거 뭐야? MBTI? 그치, 인프제. 나 인프피. 계획 없고 계획 있고. 어, 딱 그 정도야.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고 학원가 봐요. 그냥 그 정도의 차이인 것으로. 아하,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짝이었네요. 그럼요. 예. 어, 일단 저희 이번에 오면서 가장 크게 변화가 된 점은 라이브 밴드가 들어왔다는 점.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음악이 풍성해져서 어, 연기를 하는, 플레이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더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배우분들의 매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네, 성일이가 말했던 것과 같아요. 풍요로운 공연을 보실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자랑을 하고 싶은 공연이거든요. 근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저희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자랑입니다. 저희는 돌아왔어요. 죽지도 않고 또 왔네.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. 이미 웃지마. 떨려. 안 그래도 떨려. 관객 선생님 전 많이 추우시죠? 저도 수족냉증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부디 수족냉증 고생하지 마시고 장갑 꼭 끼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 코엑스 아티움 팬레터를 보시러 오신다면 아주 후끈후끈한 열기를 찜질방보다 더 후끈후끈합니다. 저희 겨울과 봄 함께 팬레터와 함께 하시면 올 한 해 잘 지나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코엑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코엑스 아티움에서 우리 공연 팬레터 많이 보러 오세요.